없는 연대라는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내용입니다. 적으로 몰린 안철수, 오늘 일정까지 취소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어로 놓고 먼저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윤핵관이란 표현은 당원들끼리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다.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이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격노하고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 갈등의 근본 원인은 안철수 의원이 자초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핵관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누구죠?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윤핵관이라고 그랬고 이게 하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더 씌워졌죠. 즉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의원들, 측근에 있는 의원들을 윤핵관이라고 그러고 이 윤핵관들이 어쩌면 대통령을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지금 더 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윤핵관이라는 이미지는 뭔가 권력의 어떤 앞잡이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비춰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은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바로 한꺼풀만 넘어가면 윤핵관이 관심배라고 그러면 그러면 대통령은 그 관심배도 휘둘리는 사람으로 바로 치환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놔둔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이제 이 당의 경선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아마 한 달에 당비를 3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 넘는 당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의 선거입니다. 이게 무슨 공직 선거가 아니라 당의 선거인데 당의 선거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윤하는 연대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윤안연대. 그게 뭐 대선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선거는 사실은 당의 선거인데 대통령이 어떤 면 보면 지금 집권 여당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 나 대통령하고 같은 급이고 같이 연대하고 있어라는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지금 일단 대통령 선거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유권자들 입장에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윤한연대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저는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뭐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아니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 당연하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비슷한 취지로 어제 이례적으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핵관 누가 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썼나요? 누가 썼나요? 당시 대통령 선거 때 그런 걸 썼는데 당원들끼리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례적으로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갔어요.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에게 실망을 했고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혹은 뭐 안철수 의원을 싫어한다는 뭐 적나라한 표현까지 나왔어요. 실망하셨다면 제 의사 전달 잘못됐고 앞으로 소통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소통하겠다. 일단 뭐 안철수 의원의 여러 메시지도 이따 짚어볼 텐데 잠시 뒤에. 손수조 대변인 지금 오늘 안철수 의원이 공식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여러 뭐 생각을 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안 의원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일정을 오전에는 이제 인터뷰하셨는데 그 이후에 일정은 취소를 하셨어요. 예. 지금 안철수 저희 그 캠프 측에서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존중한다 이런 것이 공식 입장인 것이고요. 예. 더 이상 이렇게 갈등하거나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 그런 모습은 국민께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선박 사고도 있고 또 이 복지 사각지대에 여아 이제 사망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분들 힘드십니다. 예. 저희들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어차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국민의 힘이고요. 예.
어차피 다 똑같은 정치인들이에요. 이 싸우는 모습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조금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정책적인 이야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진흙탕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으로 좀 정책 승부를 하겠다는 게 안철수 네. 캠프 측 입장이고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눠볼 텐데 일단 그럼 안철수 의원의 무슨 공식 일정 취소나 약간의 뭐 잠행, 뭘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잠시 지금 약간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얼마 정도 길어질까요? 그러면 길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바로 내일이 또 비전 발표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당원분들 만나는 행사는 계속 이어가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지금 제가 여론조사도 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이 윤심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윤심 논란이 있었던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인데 보시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오차범위 밖으로 훨씬 이제 우세한다는 그런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매달릴 곳은 당원밖에 없어요. 당원분들, 현명한 당원분들 믿고 매달리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이 다수 의석으로 몰아붙이는 이 상황을 목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들을 무더기로 입법 예고하고 있고요. 조국 방탄에 이어서 이재명 방탄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 의석으로 횡포를 부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정말 예. 내년 총선의 승리밖에 없다는 그 당원들의 염원을 정말 믿을 뿐입니다. 일단 잠시 언급하셨던 여론조사는 뒤에 있으니까 근데 뒤에 안철수 의원이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안철수, 김기현 두 의원이 접전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뭐 내일 안철수 의원이 공식 행사 참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뭐 손수조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사람의 갈등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저희가 단일화 과정부터 인수위 때까지 화면을 잠시 모아봤습니다.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님도 의사께서도 윤 대통령 캠프에 있으면서 좀 선거를 도우셨잖아요. 근데 이 뭐 인수위 때까지도 아니더라도 뭐 단일화 과정부터도 뭔가 그 서로 간의 소통이 좀 덜 됐다 혹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섭섭하게 한 부분이 많다. 좀 구조적으로 보는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은 대선 후보가 한쪽은 이제 일방적으로 뜻을 접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당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뭐 좀 일부 보상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각자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공동정부를 표방하고 또 이제 그 대선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 또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강요 제의 총리직이나 강요를 제안하고 또 뭐 그 과정에서 인수위원장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서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셨거든요. 안철수 의원께서 그때 그렇죠? 당시에 예. 그리고 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이어서 예. 내부 사정은 또 뭐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인수위원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이제 조각하는 과정에 상당한 뭐 좀 의사의 불일치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다. 실제로 좀 있었고 또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인수위에 뭐 결근을 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좀 있어서 그것이 또 뭐 상당한 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리고 나서 잠잠해졌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당내 경선에서 이것이 불거져 나오고 이것이 또 이제 마치 저 당내의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는 서로 간의 어떤 작용과 반작용으로 지금 불거져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그 국민의힘의 그
입당을 해서 한 20년 되어 가면서도 이렇게 치열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난타전을 벌이는 전당대회는 거의 처음 보는 좀 다른 의미로 치열하죠. 네, 처음 보는 상황인데요. 예. 그럼 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한데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대통령 뭐 내가 대통령과 가깝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뭐 어느 후보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좀 넘어가서 대통령을 저 어떤 비하한다든가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를 좀 그 폄훼하는 그런 정도의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저 표에 도움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셨어요. 일단 언론 보도는 안철수 의원이 총리도 고사했고 장관도 고사했고 인수위 때 결근했고 뭐 이런 여러 전후 내막들이 다 고스란히 공개가 됐고